오셨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본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99년생, 올해 수능 다섯 번째 본 강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낯이 익어요. 아, 네, 맞아요. 수능왕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그때 나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확실해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2살인 사수를 하고 있는 강찬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야.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올해 수능이 다섯 번째 수능이셨잖아요. 네. 오수를 하시면서 확고한 목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50% 이상의 학생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수능을 치렀는데 점수가 터무니없게 나온 거죠.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사실 예상대로 나왔죠. 공부한 만큼.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쓰지 않고. 처음에 보셨을 때는 아예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학도. 이미 이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그치? 오랜 꿈이었던 이제 연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기 학원에 들어가서 연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생 오수가 아니시네요. 그쵸. 공부로 오수는 아닌 거죠, 사실. 수능은 봤어요. 수능 성적표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를 보고 예비가 빠지지 않은 걸 제주도 여행 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꼭 이런 거 여행 때 그래요. 그렇죠, 여행 때.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할까? 군대로 갈까? 어머니께서 넌지시 그랬어요.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때 제가 뭐에 휘둘렸는지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학원에 등록을 하시고 미리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미 상담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본격적인 공부를 그때 처음 시작하게 그때 이제 진짜 공부를. 삼수가 정말 오리지널. 그렇죠. 오리지널 공부. 책상 공부의 시작. 맞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능을 정말 잘 봤습니다, 그때. 우리랑 같은 수능을 보신 거죠? 20 수능. 그죠. 네. 저희가 본 수능. 네. 뭐 결론적으로는 서강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대는 면접을 제가 면접이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정시가 면접이 있더라고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 정시도 면접이 있습니다. 제2의 강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강찬이 주의하세요. 수강대학교를 딱 가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려고 동아리도 막 3개 신청하고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를 오지 말래요. 아, 그거네. 그거였구나. 코로나 그렇지. 때문이었구나. 삼수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려고 갔는데 세상이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바에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그래서 결국에는 한 4월쯤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에 수능을 보면서 딱 수학 시간 때 아직도 지금 다섯 문제가 딱 남았는데 시간을 봤는데 30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다섯 문제는 제일 어려운 그 다섯 문제일 텐데. 그 공포가. 올해는 망했다라는 그 공포가. 11시 반쯤에 깨닫고 4시 30분 2분 딱 끝날 때까지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원서를 한 장도 쓰지 않고. 인생이 뭐 아니면 도시네요. 그니까. 아니 뭐 써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올해도 다시 3월달부터 공부를 하고 올해도 수능을 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 길고 길었던 오수의 스토리였습니다. 또 잘 풀면 민영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은 가채점을 들어가 보기 전에 지금 방금 수능을 보고 오셨는데 수능 난이도가 어땠는지. 1부 수능 때처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만큼 무리였다고?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읽고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정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푸는 스타일인데 딱 한 지문 빼고 오늘 두 지문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처음으로 국어를 풀면서 비문학을 다시 갔어요. 빨리 풀고 비문학을 다시 갔어요. 두 지문 다. 근데도 안 되더라고. 예상 등급컷을 사실 좀 봤어요. 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 참으로 충격적이에요. 네. 시험장 분위기 봐도 나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았고 결시생이 분명히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줄당 한 명씩으로 늘어났거든요. 저도 오늘 2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에 일어났는데도 이미 인스타 DM으로 애들 보낸 거예요. 니네가 이 시간에 DM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선택 과목이 뭐죠? 저는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냥 엄청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고 그냥 적당했던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어는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순서를 풀면서 순서에서 한 번도 다시 순서를 읽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읽고 읽으면 이거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순서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뭐 원래 어렵게 생각한 거에 어렵게 나오면 그냥 뭐 어렵겠거니 하는데 맞아요. 원래 쉽던 게 어려우니까 멘탈이 와장창. 그럼 내가 못 푸는 건 얼마나 더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들고. 한국사는 뭐 한국산 쇼. 좋아요. 네, 솔직하게 합시다. 탐구는 생명화학 선택했는데 일단은 다 풀지 못했어요. 제 실력이 부족한 건지 어려웠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려웠다. 정말 안타까운 게 화학의 3문제를 잘못 푸는 걸 발견을 했어요. 딱 답이 나오는 순간 띵동 종이 울린 거예요. 그냥 체크하고 마킹 지웠으면 되는데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이 다섯 번 봤는데도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저 화이트 좀 했다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근데 혹시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죠. 오히려 한 번 더 꺾었던. 그렇죠, 그렇죠.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전의 시간이 네, 왔네요. 저는 믿습니다. 허. 이거 태수 형. 네. 가봅시다. 여기 비문학인데. 근데 일단 비문학에서 이 정도 준수. 아! 여기 제가 이해 못했던 지.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1, 5, 4, 3, 2. 네? 네, 네, 네. 7번에 1, 5, 4, 4, 5.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아직, 아직 몰라. 아직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 어! 그래 믿고 있었어. 일자가 나와야 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연기 그만해 강찬. 가자 가자. 5 2 1 3 네. 35번에 2 언어와 매체. 네, 35번에 4 2 1 5 2.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제 괜찮다. 매체를 틀린 거나. 잠깐만요. 국어 영역 엄매는 74점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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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뒤에 거 다 맞을 거니까. 그렇죠. 넘어가 보죠. 다 맞으면 되지. 수학. 네. 미적 선택하셨습니다. 짝수형. 2, 5, 4, 1. 그러지. 네, 시작이 좋아. 시작이 시작 좋아. 좋다. 그렇지, 그렇지. 수강까지 4, 12, 6, 110, 678, 9. 이거 4점이 아닌데. 이건 제 뇌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아니요. 인간미. 네, 그렇다고 하죠. 객관식은 다 들었다. 오, 화성 간다, 화성 간다. 이거 11. 뭐라고요? 29번? 11. 이거 찍은 거예요, 30번. 제가 푼 거 아니에요. 지금 3개 틀렸죠? 그러면 3개 틀렸네. 89점. 저 나와서는 안 돼, 홀수 점수. 근데? 그래? 근데? 근데 홀수 중에선 최강. 그건 맞죠. 미적에서 한 턴 버텼어요. 맞아요. 산불 속에서 이 정도면 구조대 사다리 잡았어요, 지금 나쁘지 일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작수형. 넵. 5, 4, 2, 4. 근데 듣기를 제가 한 개 못 들었어요.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 딴 거 다 맞을 거니까 괜찮아. 이게 못 들은 거구나. 이거 못 들은 거 아닌데? 3, 4. 그럼 이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걸로 하죠. 그렇죠. 그런 걸로 가죠. 그쵸. 못 들은 게 맞았네요. 그러면 더 좋네. 쌤쌤이 진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히려 맞아요.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 5, 3, 1. 가서 그렇지. 좋다. 2, 1, 5.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3점짜리긴 한데. 괜찮아. 3, 4.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잘 못하는 파트. 2, 1, 5, 2, 4. 오! 뭐야? 34번 찍은 거 맞았어. 뭐야? 이건 이득이다. 가보자. 가보자. 진짜 간다 이거. 2. 갑자기 너무 치어들어왔네. 아니 왜? 2, 5, 4, 1. 여기가 그거죠. 순서. 제 순서 아까 다 틀렸네. 근데 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못 풀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일단은 점수가? 84. 나쁘지 않네. 84나 89나 뭐? 맞아? 89가 더 기분 나쁘지. 맞지? 그것도 맞죠. 결과에 승복하지. 그잖아. 오히려 감사하다. 진짜 나 듣기를 틀렸는데 89다? 그거 진짜 뼈저리고. 진짜 뼈저리. 이게 나아요. 이게 진짜. 나, 오히려, 이게 나. 오히려 좋다. 오히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아요. 이게 진짜. 오히려 좋다. 1등급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사는. 5, 3, 5, 4, 5. 아 이게 더 괜찮아. 4, 3, 2, 1, 3, 2, 1, 3. 이건 4번이에요. 제가 잘못 체크했어. 1, 5, 3, 5, 3. 아 아깝다. 1등 안 나오겠네요. 34점. 그럼 3등급 있는 건가? 아니 어차피 한국사니까. 아니 강자님은 아니, 그 뭐라 그럴까 그 이게 수능 똑똑한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수능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맞아. 거예요. 아니, 이게 절대평가 공부해서... 같은 이런 과목을 네.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한국사 50점이고 수학 70점 이런 이것보다 훨씬 그래, 낫죠. 그래. 그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존나 멋있는 선택권. 거야. 선택권. 하원. 여기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아 그럼 플랙을 서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여기까지 안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넌 살아라 이 급이야 진짜 막. 2, 3, 2, 4, 1. 자 좀 말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직 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액땡. 4, 1, 3, 5.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이걸 못 고친 건데. 3, 4, 2, 2, 3. 아 이게 요거거든요. 아 이게 그 종 쳐서 못 바꿔. 네 이게 종 쳐서 못 바꾼 거. 1, 5, 3, 5, 4, 2.
좀 못 풀어가지고. 많이 틀렸네. 36이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틀릴 거면 2점을 많이 틀리는 게 낫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3점이었다? 어, 근데. 아 그러면 이제 사고. 그건 사고인데 액시던트 크게 나거든요. 이거는 접촉사고 정도예요. 이거 레카 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네,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뒷심. 5, 4, 1, 5, 4. 괜찮아요. 3, 2, 3, 4.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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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줄에서 과반으로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이게 봐봐요. 얼마나 다행이야. 더 많이 틀렸는데 점수가 높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는 교훈이 있죠. 틀릴 거면 2점을 틀려요. 그렇죠. 교훈인가? 엄매 72점. 오. 제가 말했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났네. 그럼 이 컷. 2등급은 73. 아, 만약에 이대로 뜨면 2등급. 근데 대체적으로 근거컷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제 2년간 데이터는 떨어졌어요. 4년간 데이터는 올라갔어요. 어, 근데 이분은 너무 빅데이터여서 제가 어떻게 반박을... 사실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표점이 중요한 거. 표점이 중요한 거.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사실. 2점. 상당히 높아요. 1등급. 오! 82요? 이건 심각한데? 미적이 왜 82나 나와요? 좋아요, 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쉬웠으니까. 본인한테 아니, 너무 그건 쉬웠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지금 수험생들 뭐 하냐? 아니 아니 미적이 샤라웃 지금 샤라웃 니네 이따위로 공부하는 말입니다. 이게 수학이랑 국어랑 등급표시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어 그렇네. 그렇죠. 오 진짜 얼마나 둘 다 불이었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둘이 같이 그래. 가면 안 되고 미적이 82인 거는 진짜 나는 거야. 지금 현 시점 등급 컷으로는 국어 2, 수학 미적 높은 1, 높은 1 그리고 영어 2, 영어 2. 3이 하나도 안 떴어요. 그게 이제 뜰 거 같아요.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도 34점으로 3등급. 3등급. 사실 만점. 만점. 사실 만점. 수능 끝난 당일날 9시 반에 지금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과학 탐구 등급이 안 나왔대요.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 과학은 미뤄두고 지금까지 일단 등급컷이 다 나오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사실 뭔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나요? 수학은 사실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 같아요. 근데 국어는 올해 처음 받아봅니다. 70점대.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로 처참할지 몰랐는데 처참하네요. 진짜 영어도 그 순서에서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순서에서 두 개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맞았으면 89예요 또. 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잘 틀렸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러면 또 듣기 틀린 거 아쉬워서 또 한 번 더 해야 돼. 또 이러면서도. 아, 그러면 한 번 더 봤어. 그쵸, 막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었죠. 이거 보시는 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5년 동안 꼬라 박아 몇 년 동안이나 공부를 더 했는데 점수가 왜 저렇게 안 나왔지? 안 나올 수 있더라고. 저도 수능에서 최저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투자한다고 무조건 잘 보는 게 아니라 맞아. 시간 투자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건 학생들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 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작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공부를 하면서 진짜 그 매너리즘 엄청 세게 왔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23살이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은 졸업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서강대라는 대학을 갔는데 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그 미미미누 그분도 그렇고 많이 수능을 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러 번 보지 말고 단번에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쉬우면 그래도 다시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대학 1년 생활하고 다시 오는 게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쉽게 됐지만 잘 보신 분들도 많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거 그리고 오늘 시험 치신 거 진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치킨 세 마리를 와우. 준비했습니다. 와우. 닭이 세 마리. 닭이 세 마리. 네. 수능 점수에 지금 약간 정신이 팔려서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건 그냥 수능을 어떻게 치렀든 치른 거 자체가 되게 맞아요. 진짜 고생했어. 고역이고 정말 고생했다. 이거는 하루 종일. 이건 점수가 맞아요. 상관이 없다. 얘들아 오늘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고 너희들은 나처럼 다섯 번 보지 마라. 고생했다. 야. 쿨하십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능도 안녕. 수능도 안녕. 이제 놉시다. 놉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사실 제가 술을 한 번도 아직 안 마셔가지고. 올해 들어요? 아니 살면서. 어? 술에 안 취하고 싶어서 아예 안 마셨어. 우리 어제도 취해?